자, 퀴즈. 손쌤의 카톡 친구는 몇 명쯤, 아니, 카톡 친구 1인당 몇 명까지 될까요? 추측해 보세요. 채팅창에. 맞춰보실래요? 1인당 카톡 친구는 몇 명이다?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채널 말고, 채널은 뭐 무제한인 것 같고요. 그냥 제가 카톡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몇 명인가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정답? 왜? 아이고, 왜 이래? 미안합니다. 15,000명입니다. 15,000명. 모르셨지? 제 카톡 친구가 오늘 현재 14,993명입니다. 14,993명? 예, 아이고. 위아 얼링크도 어떻게, 영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네. 위아 얼링크도 우리들은 서로,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. 네, 15,000명이고, 지금은 뭐 누굴, 빼야만 등록이 되는 상황이에요. 15,000명 넘어가면 삭제해야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페북 친구는 4,800, 카톡 친구가 14,900명이니 카톡방에 얼마나 들썩들썩 하겠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카톡 새 버전에 이런 서비스가 생겼어요. 무슨 채팅방? 조용한 나가기도 있고, 내 맛은 조용한 채팅방이 있어요. 그래서 카톡이 많이 들어오는 방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. 상단에다가. 여기, 가령 뭐 교과 단톡방은 하루에도 수십 개, 수백 개가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조용한 채팅방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게 맨 위에 들어가서 이 사실 이 빨간 글씨, 상당한 압박이죠? 빨간 글씨 8, 9, 150, 이러면 이게 그게 압박인데, 여기 조용한 채팅방에서 회색으로만 숫자가 나타나요. 또, 거기다가 한술더 떠서 아예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. 숨겨버릴 수도. 그러면 아예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말고, 이거 하고 난 다음에. 그전엔 저도 왜 빨간색이 나오면 왜 눌러야만 하고 할것 같은 압박감이 있잖아요. 이거 잘 활용하세요. 이거 SNS 공해다 이거예요. 물론 알림 설정은 다 꺼버렸지만 이런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. 써보셨나요? 강추.